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소식은 안민석, 최순실 은닉 재산, 윤석열이 뭉갰다, 야당 허위사실, 형사고발이라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6일 최순실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정보를 검찰에 넘겼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하지 않고 뭉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향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공지를 내고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안 의원이 최순실 은닉 재산 정보를 검찰에 넘겼는데 윤석열 후보가 환수 안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므로 즉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5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최서원 씨의 해외 은닉 재산을 단 한 푼도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왜 단 한 푼도 회수하지 않았는지 공개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 모든 업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안민석 의원이 아니면 말고식 거짓 네거티브가 반복되고 있다. 듯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또 안 의원은 대국민 사기극인 윤지호 씨 거짓 의혹 제기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네거티브를 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부합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2019년 3월 고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한 윤지호 씨를 지원하기 위해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 결성을 주도했는데 윤 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하자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며 사과했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안 의원은 최서원 씨의 은닉 재산을 부풀려 허위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작년 9월 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제기하여 허위사실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는데 그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나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2016년부터 수년간 언론 등을 통해 최 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해왔다. 소위 최순실 은닉 재산 300조 원서를 낳은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 자금이 8조 9천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데 그 돈이 최 씨 일가 재산의 시작점이라는 발언도 했다. 2019년 최 씨는 이 같은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안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해 1심 법원은 안 의원에게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민석, 최순실 은닉 재산 300조라 한 적 없어, 가짜뉴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저는 최순실 은닉 재산이 300조 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재차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순실 은닉 재산 300조 원 주장과 관련해 박정희 정권의 18년간 통치자금에 대해 1978년 10월 31일 미국 의회에 보고된 프레이저 보고서는 최초 8조 5천억 원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 통치자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최대 300조 원 정도라며 최순실 재산의 뿌리가 박정희 불법자금에서 기한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세상에 밝혔으며 독일 등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 조사와 환수를 위해 노력했다.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떤 수사가 있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소식도 수사 결과도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가짜뉴스의 배후는 국정농단 세력이고 스피커는 태극기 부대와 극우 유튜버들이라며 가짜뉴스를 통해 도덕성을 공격함으로써 국정농단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역사적 진실의 기록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한동훈 장관 지명은 검찰공화국 선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주자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나라를 두동강 세동강 내고 있다며 독선과 오만한 행태의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한동훈 지명부터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극한 대립이 벌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윤 당선자는 한동훈 지명을 철회하고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끝까지 한동훈 법무장관을 고집하며 대통령과 검찰이 한몸이 되는 통검일체 통치를 하겠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저항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칼춤을 잘 추어줄 인물을 골라서 앉히고 필요할 때 사인만 보내면 5년 내내 검찰공화국 전성시대를 이어가는데 아무 거침이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휘두를 막무가내 칼춤,
저는 너무 섬뜩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의 소용돌이가 얼마나 심해질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한동훈 지명은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다.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새 정부 협조 기대하지 마라. 민주당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적었다. 최순실 잡았다는 안민석, 이번엔 한동훈 잡겠다는데. 안 의원은 지난 4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잡았던 저 안민석이 한동훈을 잡겠습니다. 개딸님들과 양아들의 함성과 열정을 보면서 검찰 정상화와 한동훈 지명을 철회시킬 수 있다고 자신을 얻었습니다. 한동훈 지명은 윤석열 당선인이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윤석열과 싸우려면 저 같은 싸움닭이 필요합니다. 저는 투쟁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안 의원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구설의 중심에 서왔다. 지난 대선 기간 김영삼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던 당시 윤석열 후보가 수행원에게 욕설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퍼날랐다가 거짓임이 밝혀지자 별다른 해명 없이 영상을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아내 김혜경 씨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다 말을 바꾸기도 했다. 자신이 잡았다고 주장하는 최순실 관련 게이트에서는 천문학적인 해외 비자금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다 최 씨로부터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한 적도 있다. 현재 안 의원이 한동훈 검사 저격에 열을 올리는 것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과거 최순실 논란으로 당내 입지를 굳히고 국민들에게 이름을 각인시킨 것처럼 다시 한번 여론의 주목을 받으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안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만들고 김은혜 경기도지사 내려꽂는 목표가 무엇일까? 이재명 죽이기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경기도를 지킬 후보는 누구인가? 결기와 강단으로 경기도를 지킬 사람은 안민석뿐이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